여러분 모두 안녕! DC키즈의 제트예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배트맨 101의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답니다. 배트맨은 세계 최고의 탐정이자 DC 세계관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슈퍼 영웅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배트맨은 알고 보면 굉장히 상냥해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봐요! 이름부터 박쥐가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배트맨은 범죄와 맞서 싸우면서 많은 동물과 마주쳤어요. 그 중에는 친한 동물도 있었고 적도 있었죠. 와! What happened to him? I'm going with hit by a radioactive mothball from outer space. Attack! 오늘은 지금까지 배트맨이 다양한 동물들과 만났던 일화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배트맨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의 한 장면으로 시작해 보기로 하죠. 이 에피소드에서 배트맨의 상대는 바로 또 다른 종류의 박쥐였어요. 배트맨과 동물들의 일화 중에 가장 황당한 얘기를 꼽아보자면 바로 악명 높은 맨배트를 상대로 싸웠을 때랍니다. 방금 보신 맨배트는 사실 놀랍게도 커크 랭스트롬이라는 이름의 인간 과학자였어요. 랭스트롬은 사람들이 박쥐처럼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자기가 만든 약물을 마셨다가 그만 거대한 박쥐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I'm getting something strange. Ah, not again. I'm serious. It's right below us. Whoa! 랭스트롬은 인간에서 거대한 박쥐의 모습으로 변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고를 저지르곤 한답니다. 다행히도 배트맨이 큰일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죠. Time to see who is the better back. 두 번째는 고릴라 그로드예요. 여러분이라면 성질이 사납고 지능이 높은 유인원과 싸우고 싶겠어요? 당연히 싫을 거예요. 하지만 배트맨은 막강한 고릴라 그로드와 맞서 싸웠어요. 그것도 꽤 자주요. I am the superior being. 그로드는 원래 평범한 고릴라였는데요. 외계인의 도움으로 천재적인 지능을 얻게 됐죠. 게다가 텔레파시와 염력 같은 초능력까지 생겼어요. 그로드의 목적은 인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배트맨이 고릴라 그로드의 음모를 막고 있답니다. 배트맨과 그로드가 마주친 에피소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배트맨 더 브레이브에 나오는 장면이랍니다. 배트맨, the one human worthy of my intellect. Your appearance is inconvenient.
but I relish the challenge. Are you seeing what I'm seeing? Because I'm seeing gorillas riding pterodactyls with harpoon guns, stealing a boat. It's Gorilla Grodd. It's messed up is what it is. Resist the power of my superior mind. Succumb to Grodd. Bat! Bat! Hey, snap out of it, Bat. Batsy. Bat! Woo! Bat! Wake up, buddy! For my taste.잠깐 동안 그로드의 초능력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역시 배트맨은 리드를 막아냈어요. Looks like human ingenuity beats ape intellect once again. 그럼 다음 동물은 누구인지 볼까요? 세 번째 동물은 바로 킬러 크록이죠. Oh man, is that the bat? 보이즈, I'm a whole different breed of animal. 킬러 크록은 파충류 인간이죠. 이 비늘 덮인 말썽쟁이는 투컴맨 배트맨을 성가시게 해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엄청난 괴력. 게다가 후각도 엄청 예민한 편이고요.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죠. 배트맨한테도요. You look to be this Batman legend I keep hearing about. Well, folks are gonna start hearing about how Killer Croc stopped you good. 그렇지만 크록은 좀 전에 만났던 고릴라 그로드만큼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트맨은 이 파충류 인간과 마주칠 때마다 머리를 써서 상대를 눌러버리죠. This ain't over, Aquabat. Gotham is gonna be my backyard bayou. I won't hold my breath. 네 번째는 배트하운드, 에이스랍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배트맨과 마주친 동물들이 전부 다 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동물은 배트맨과 함께 악에 맞서 싸운 가장 유명한 견공이죠. 바로 배트하운드, 에이스예요. 에이스, the lever. 에이스는 정의에 굶주린 충성스러운 개랍니다. 물론 애견용 간식도 좋아하고요. Well, you deserve it. 에이스도 배트맨처럼 복면을 즐겼어요. 가끔은 망토까지 걸치기도 하죠. 에이스는 수도 없이 배트맨을 도와 위기에 맞섰어요. 배트맨 더 브레이브에서 악당 캣맨과 싸웠을 때처럼 말이죠. Magnificent, isn't it? One of the last living Sumatran tigers. Untamed, endangered, and for sale to the highest bidder. Who will open at $100,000? We have $100,000. Of course, the beast's whiskers and teeth are worth that alone. $300,000? $1 million! $2 million! $4 million! 20. Years to life. Up the river. You're a long way from Gotham, Batman. But never far from crime, Catman. Tear him to pieces! Release him, Catman! Now! As you wish.
Look, the tiger appreciates your concern, Batman. He's coming to thank you. Against nature, Catman. There's a cage waiting for you in Blackgate Prison. Heal. Good boy. Well, you deserve it. Wow, 에이스라는 이름이 전혀 아깝지 않네요. 정말 간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제 강아지도 훈련하면 제 방은 치울 수 있을까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앞으로도 매주 DC 키즈 채널 배트맨과 함께하는 토요일을 통해 배트맨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봐요. 오늘 영상에 등장한 에피소드는 모두 워너홈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